안녕하세요. 한국 와서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영어 안 썼는데 뚱땡이 같아. 우리 기차 잘못 탔어요. 내리고 다시 타야 돼요. 아시아 한번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온 지 4년.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데이브. 덕분에 어딜 가도 두렵지 않은 미국인 꽃청년의 대한민국 여행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럼 데이브가 선택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늘의 여행지는 어딘가요? 데이브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연천군의 작은 간이역, 신망리역입니다. 이곳에서도 만개한 꽃들이 먼저 반기네요. 연천역과 대광역 사이를 잇는 신망리역엔 매표소가 없습니다. 물론 역무원도 없습니다. 대신 오고 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책들이 있을 뿐이죠. 데이브도 책 한 권을 고르나 본데요. 아, 이게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야, 있어. 백설공주. 백설공주 알아요. 남자 많은 백설공주. 책들이 있어 지루하지 않은 간이역입니다. 경원선 열차에 오른 데이브도 알고 있을까요? 이 열차가 원산까지 가는 기차라는 사실을. 기차 탔고요. 아, 여기 학교보다 따뜻하네요. 기차와 나란히 달리는 차창 밖 풍경에 긴장했던 데이브의 마음도 좀 풀립니다. 근데 갑자기 밀려오는 이 찜찜한 기분은 뭘까요? 여기서 잠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역추적 들어갑니다. 9시 24분. 24분? 항상 정확해. 1시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요? 아, 24분? 그렇구나. 우리 기차 잘못 탔어요. 내리고 다시 타야 돼요. 데이브, 이런 것도 여행의 낭만 아닐까요? 어이없지만 나 이런 적이 되게 많아. 맨날 뭐 서울 알죠? 서울 지하철 복잡한 거 알죠? 맨날 뭐 헷갈려서 반대편에서 타고 내리고 반대편으로 다시 타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짜증나지 않아요. 거꾸로 달리던 낭만열차에서 내린 데이브. 그런데 큰일 났어. 한 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알고 싶지 않아요. 33분인데 28분에 온대. 이 망해씨! 스케줄 망해씨! 아, 좀 구경이나 할까요? 그런데 데이브가 아주 근사한 것을 찾아냈나 봅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최남단 지역이었던 연천역. 군사물자까지 대량으로 내려지던 곳이라 미군의 집중포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와인지런 나무 같은 거? 덩쿨. 덩쿨? 덩쿨. 덩쿨? 덩쿨 봐요. 예뻐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데이브가 반한 이곳은 연천역에 있는 급수탑인데요. 1919년 경원선을 운행하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탑이라고 합니다. 총알 그 구멍? 총알 구멍 있대. 자, 어디 있는지 봅시다. 그 옛날 전쟁 때, 6.25 때, 6.25 전쟁 때.
무섭다. 이거 진짜 레알 전쟁. 전쟁 날 때. 이거 아직 어떻게 아직 이렇게 서 있나. 연천 역사의 시설물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급수탑. 이제는 평화의 성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기차에 오른 데이브. 이번엔 제대로 탄 거겠죠? 근데 다음 목적지는 어딘가요? 아하, 데이브의 기차 여행 목적지는 신탄역이었군요. 서울과 원산을 씽씽 달리던 기찻길. 하지만 지금은 원산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약만 있을 뿐이죠. 언젠가는 통일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약. 여기 다음, 만약에 다음 역이면 북한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 따라가면 북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뭐 군이 서 있어요? 못 가게 해요? 갈 건데. 대부의 마음도 이러한데 반세기 넘게 달리지 못한 철마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 또한 매한가지일 텐데요.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이 기찻길로 고향을 향해 달리는 그날이 말이죠. 연천군 안보여행에 이어 데이브가 찾은 곳은 향기로운 추억이 가득한 허브 빌리지입니다. 허브 빌리지. 왠지 이국적 정치가 느껴지는 것 같죠? 허브 빌리지의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15,000평 규모의 정원엔 100여 종의 허브와 80여 종의 야생어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있으면서 이런 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찾고 싶은 곳. 한국에 와 홀로 모든 걸 겪어야 했던 데이브에게도 허브 빌리지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는 비밀의 정원들. 왠지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것만 같은 풍경들입니다. 허브향 가득한 꽃길을 걸으니 어느새 마음도 힐링되고 맙니다. 이곳은 허브 빌리지 안에서도 가장 따뜻한 유리 온실인데요. 허브의 용도에 따라 8개의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보이죠?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예쁘잖아요, 그렇죠? 애인 있으면 여기 와야죠. 애인 있으면 여기 와야죠. 애인과 함께 와도 좋고 가족과 함께 와도 좋은 것이죠. 데이브처럼 혼자 와도 그만의 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어 좋은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늘 천방지축이던 데이브도 이곳에 오니 왠지 동화 속 왕자님 같아 보이네요. 바로 그런 게 자연의 힘이겠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순수한 동심을 되찾아주는 힘. 임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조금은 메말라 있던 영혼을 촉촉히 적시다 갑니다. 자, 이번에 가볼 곳은 어딘가요?
와우, 한국인의 맛을 체험할 김치 마을이군요. 신나게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미국 청년 데이브가 매운 김치를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오우 예, 나 김치 만들어 왔습니다. 아 완전 좋다. 나 매일 먹는 거 이제 만들 거예요. 김치 체험 테마파크인 초성 김치마을은 김치 체험 및 판매, 교육, 전시의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김치의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나라에서 이게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네. 김치 담는 거 배우고 싶어서 오셨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네, 네 김치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요. 아, 저, 근데, 반갑습니다. 네, 그냥 한국 처음 왔을 때 네. 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살면서 밥 먹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 이거 네. 먹으면서 김치 필요해. 이거 먹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치 없으면 안 되겠네. 네, 이제 김치 없으면 안 되겠네. 네. 우리나라 김치는 아시다시피 포기가 저기 저렇게 있잖아요. 네. 저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 소금을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요 안에만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푹 절이는 거예요. 데이브가 처음 만들어보는 김치.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버무리세요. 너무 많이 버무르면 네. 이게 풍미가 나니까 네. 이렇게 예쁘게 살살 예쁘게 살살 네, 살살 네. 살살 얼굴로 얼굴 이렇게 이파리를 제껴가면서 이렇게 아 다? 네, 네 다 끝까지 김치 만드는 거 왜 좋냐면 내가 원래 자주 먹는 음식 제게 좋아하는 음식 직접 만들어 보니까 기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지?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미국 뻥! 나 꼭꼭 눌러주고. 오케이. 한국인의 손맛이 잘 된 김치. 걱정했던 것보단 데이브의 김치도 잘 나온 것 같네요. 와, 데이브 만든 김치입니다. 먹어볼래요? 나중에 만들어서 드릴게요. 좋다. 이제 사 먹지 말고 만들어 먹어요, 데이브. 이번엔 한국의 멋이 담긴 전통 가옥, 그것도 조선 왕족들이 살았던 한옥으로 가봅니다. 자연 합일과 자연 회귀의 쉼터로 불리는 조선 왕가는 조상들이 남겨주신 위대한 자연과 생활과학의 조화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왕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데이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저희 한옥 호텔이고요. 한옥 호텔이요? 네, 1807년에 만들어진 조선 왕족이 살았던 집입니다. 진짜 완전 옛날부터 있었던 네. 거예요? 아 진짜요? 200년 된 황실 고택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요. 헐 대박. 네.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예 좋아요. 예 네, 구경. 가시죠. 예. 한국 사람들도 이런 한옥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왕손의 집답게 그 기품이 남달라 보입니다. 한옥 구경 많이 하셨어요? 저번에 갔어요. 네. 네 저번에 이런데 와봤어요. 대산 임수의 명당, 자은산 자락을 끼고 고즈넉하게 자리한 염근당입니다. 염근당은 고종 황제의 영선으로 조선조 역대 왕의 종묘 제례를 관장하던 황족 이근의 고택인데요. 1800년대에 창건되어 1935년에 99칸으로 증수된 황실가의 전통 한옥으로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2008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조선 왕가는 환경 호르몬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나무와 돌, 황토 흙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가옥이기도 한데요. 특히 염근당의 대들보는 600년 이상 된 금강송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한옥의 처마선에도
특별한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막아주어 눈을 보호하고 시원하게 해주며 겨울엔 햇빛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방 안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조선 왕가에선 본체인 염근당 외에도 아늑한 별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 뭐예요? 아, 여기는 그 예전에 그 주인이 남자 주인이 네. 손님이나 친구를 초대해서 아. 차도 마시고 또 담소를 나누었던 그런 공간이에요. 아, 그럼 미팅하는데요? 미팅도 하고 파티도 하고 파티 안 하고요. 책도 네, 읽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전에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머무르셨던 그 개인적인 공간이었기도 해요. 아, 개인적인 공간이었어요? 네.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들리는 낙수소리, 아침을 깨워주는 새소리,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한옥에서의 쉼표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하룻밤을 보내다 오는 건 어떨까요? 조선시대 왕족의 숨결을 느끼며 고풍스러운 한옥의 멋을 충분히 누렸다면 이번엔 좀 더 색다른 곳에서의 자유를 누릴 차례. 조선 왕가 옆 넓은 잔디 위에 펼쳐진 캠핑장입니다. 보통 지면에 직접적으로 닿는 캠핑 텐트와는 달리 이곳의 텐트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 리빙룸에는 모든 캠핑 조리도구와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요.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오르면 안락한 2층 침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총. 여행 중 하룻밤 정도는 하늘을 벗삼아 보내는 것도 괜찮겠죠? 데이브의 연천여행, 이번엔 숭고한 조상의 얼이 담긴 곳 숭의전입니다. 하룻밤 편안히 묵고 나면 아침 햇살도 더 눈부신 법, 상쾌함도 두 배일 텐데요. 어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데이브에게도 이번 여행이 그랬으면 하는데요. 다행히 어제보다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네요. 이번에 데이브가 찾은 곳은 숭의전입니다. 고려 태조를 비롯해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와 고려시대의 공신 16명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데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죄송해서 삽니다. 아, 진짜요? 오늘 많이 알려줄 거예요, 여기. 충절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숭의전. 태조 왕건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훨씬 넘기 전에, 그러니까 태조 왕건께서 직접 쓰신 친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쓰셨다고 해서 어필이라고 하는데, 실은 임금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신 말을 쓰신 겁니다. 숭의전은 서울의 종묘와 비슷한 고려시대의 왕들과 충신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유적지입니다. 비록 조선시대 종묘에 비해 초라하긴 해도 그 희귀성과 역사성으로 볼 때 분명 가치 있는 고려시대 유적지라 할 수 있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전 시대의 흔적을 없애는 것과 달리 전조를 향해 예우를 갖추던 곳, 숭의전에서 역사의 숭고함을 배웁니다. 연천에 와서 안 보고 가면 섭섭한 곳이 있습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곳, 제인폭포입니다. 기암 절벽 사이로 한 개의 옥구슬이 숨어 있는 것 같은 이곳은 연천군에서도 절경 중에 절경으로 꼽히는 제인폭포인데요. 좀 더 가까이서 감상해 보시겠어요? 마치 선녀가 살 것 같은 제인폭포에 데이브도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연천군의 보계산 지장봉이 원류인 제인폭포는 18m나 되는 높이에서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실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폭포는 그 대부분 산의 그 높은 계곡에서 그러니까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데 이 제인 폭포는 그 평지에서 그 계곡이 아래로 깊게 패이고 그 패인 계곡으로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이런 특이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그러니까 주변이 주상절리 절벽으로 형성된 폭포입니다. 화산 활동이 많았던 협곡, 용암이 흘러가며 깎아놓은 협곡을 따라 강줄기가 형성됐고 가끔은 그 강줄기가 푹 꺼지며 폭포를 이루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인 폭포는 오히려 내려가야 볼 수 있는 폭포라고 합니다. 왠지 아름다울수록 겸허해지라는 가르침 같기도 하네요. 여기 밖이 되게 덥거든요. 여기 완전 시원해요. 폭포보다 훨씬 시원해요. 데이브는 이곳에서 타잔이 되고 싶었던가 보네요. 그러고 보니 타잔의 그녀 이름도 제인이었네요. 연천군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곳은 바로 한탄강. 데이브와 함께 한탄강을 걸어볼까요? 북한 땅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철원을 지나 연천군에서 임진강과 만나는데요. 그야말로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강입니다. 무엇보다 긴 골짜기를 따라 협곡과 기암절벽은 물론 아직까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와, 아 진짜 멋져.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용암석이 많은 한탄강. 주상절리와 기암괴석의 웅장한 기운이 보는 이들을 압도하고 맙니다. 근데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되게 커 보이는데 길어요? 예, 그 강원도 평강에서 발현을 했습니다. 아, 강원도부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이죠. 그래서 철원을 지나서 갈말 그리고 연천에서 임진강에 이렇게 스며듭니다. 아, 임진강 이렇게 쭉? 예, 그래서 총 길이가 약 136m예요. 강물은 그 어떤 경계 없이도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잘 스며드는데 인간이 딛고 있는 이 땅에는 왜 그리도 경계가 많은 건지. 우리는 언제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온 데이브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강줄기를 따라 한반도가 하나 되는 그날이 언제일지 데이브도 그날을 상상해봅니다. 남이든 북이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언젠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데이브도 한반도 전체를 여행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바람을 강물에 실려보내는 데이브. 데이브는 누구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사랑하는 청년이니까요. 데이브와 함께 떠난 연천여행 어떠셨나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떠나는 여행 같지 않으셨나요? 혹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미래를 향한 여행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왠지 데이브가 달라 보였던 연천여행. 여러분도 또 다른 나를 찾아 떠나고 싶다면 경기도 연천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 모두 힐링하고 오셨으면 하네요. I love you, Korea. Welcome to Korea.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합니다.